안녕하세요. 앨리스TV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초보자분들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을 간단히 영상으로 올릴게요. 이미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내년 새해부터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일반 분들은 정해진 칼로리에 시간마다 맞춰 드시는 게 힘드실 거예요. 첫 번째, 드시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주세요. 예를 들면 밥을 한 공기를 드셨다면 반 공기로 줄이시고 야채를 풍부하게 섭취해 주세요. 두 번째,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주세요. 닭가슴살도 좋고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생선도 아주 좋아요. 세 번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면 체중 조절뿐만이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신장 기능에도 좋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 이후에 간식이나 야식을 피하세요. 그리고 복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는 식이 조절뿐만이 아니라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살은 천천히 빠지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이 빠진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피트니스 앨리스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